안스월드요? 어, 안내상에 앉아서자 안스월드. 지난번 말씀하신 자본금 1,000만 원 같고요. 그것보다는 좀 덜 모았지만 뭐. 에이, 요새 있는 특수효과 업체들도 다 쓰러질 판인데 자본금 꼴랑 1,000 갖고 뭐래요 사장님. 특수효과는 기반 좀 잡은 다음에 하시고요. 엑스트라 동원업체 하나 차리세요. 그거야 사람 장사니까 사무실에 전화 한 대만 있으면 큰 돈 없이 할 수 있고 제 인맥도 있으니까 의외로 짬짬 할 수도 있는데. 엑스트라 동원업체? 한예술? 한예술이 아니라 안예술. 우리 회사 최종 목표는 특효회사 안스월드지만 자본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일어서 보려고.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급하게 새로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괜히 피땀 흘려 본 돈만 다 까먹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이건 사람 장사니까 큰돈 들 일이 없어. 사무실 빌리려면 큰돈 들잖아. 그래서 말인데 천안 미안하지만 1층 창고 개조해서 사무실을 좀 쓰면 안 될까? 사무실 빌릴 정도로 돈 벌면 바로 원상 복구 시켜줄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자기가 없네. 바로 오케이입니다. 뭐? 그럼 일단 사무실은 해결됐고 계산을 좀 해봤는데 지금 우리한테 자본금이 750이 있거든. 근데 우선 이동을 하려면 중고차가 하나 필요한데 알아보니까 100 정도 하고 차량에 붙일 각종 스티커 20, 명함 10, 홈페이지 제작에 40, 초기 진행비 80 정도면 딱 500 남네요.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이제 김 부장 월급인데. 그분들 같이 해요? 어. 그 친구가 방송에 인맥이 좀 있어서 일을 다 물어와야 되니까 당연히 같이 해야지. 이 친구 월급을 한 250만 주고 부릴 수 있으면 초기 자본금으로 두 달은 버틸 수가 있는데 말이야. 그분은 다른 직장도 있던 분이라면서 그 정도 받고 하려고 그럴까요? 300달러 그럴 것 같긴 한데 이사 직함 주고 어떻게든 250으로 밀어붙여 봐야지. 그래, 뭐 이름 불러주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전무 준다 그러고 250으로 해봐. 전무 250. 아빠 이번엔 망하지 마. 걱정 마, 내 모든 걸 걸고 할 테니까. 정리는 잘 돼가? 아, 모르겠다. 잘 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에이, 시험 한 달 앞둔 놈이 한다는 소리가. 너 절에는 내일 들어갈 거냐? 뭐래? 너 인마 이번에도 떨어지면 인생 종치는 거야.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야지. 어디가? 일하러. 어? 너 일하러 다녀? 절에 들어가기 전에 화선 씨한테 뭐라도 좀 해주고 가고 싶어서. 아, 그럼 내일부터 좀 이리저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파이팅하고 내일 조촐하게 고사 지낼 건데 올 수 있으면 오고. 예. 네. 어떻게 됐어? 250 했어? 아, 어떡해. 두 달도 못 견디게 생겼네. 그 사이 일 많이 따서 벌면 되지 뭐. 괜찮아. 아저씨 부르셨어요? 어, 어서 와. 무슨 왜 불렀어요?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앉아봐. 이거 하나씩 읽어보고. 이게 뭐예요? 내가 만드는 회사 사업계획서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방송이나 영화 엑스트라 동원하는 회사야. 근데 저희는 왜 부르신 건데요? 스스로 나 좀 도와주라. 물론 공짜로 해달라는 건 아니고 월급은 없지만 일이 있을 때마다 일당을 줄게. 일은 뭐 엑스트라도 관리 좀 해주고 자본무 좀 도와주고 촬영 나갈 때 일수 부족하면 도와주고 그게 다야. 우와, 그럼 취직하는 거예요? 진짜 재밌겠는데요? 저는 빼주세요. 보고서 다니면서 이런 걸 어떻게 같이 해요? 나도 학교 선생님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보니까 줄리엔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라 다른 일에도 상관없더구만 뭐. 그리고 진희 씨도 보건소고 임시직이라 다른 취직자리 알아본다며. 용돈 벌 겸 알바해 여기서. 코딱지만 회사지만 나중에 알아? 대박날지. 직함도 다 줄게. 줄리엔은 부장, 진희 씨는 차장, 승인이는 대리. 줄부장, 백차장, 강대리. 나중에 회사 커지면 저희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초기 멤버는 특별 대우야. 혹시 홈페이지 만들 줄 아나? 홈페이지 만들면 창업에 진짜 큰 공헌을 하는 건데. 네, 만들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좋았어. 그럼 당장 만들어줘. 우리 진희 씨도 그냥 백부장으로 하자. 저 그건 진급한 거예요? 자, 그럼 셋 다 무조건 하는 거야. 알았지? 네. 좋아요. 일단 나는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날 캡 빠져가지고 무조건 해. 좋은 거야. 내 사무실 완성되면 곧바로 저녁 때부터 출근이야. 알았지? 이제 들어오냐? 시험 앞둔 놈이 무슨 일을 한다고? 아, 오늘 유난히 힘드네. 몸이 안 좋나? 에라이, 군기를 확 주차삐까. 컨디션 관리 실패하면 시험이고 뭐고 다 황이야. 알았어. 근데 하선 씨한테 선물을 뭐 하나 하고 싶은데 뭐 좋은 거 없을까? 여자들 뭐 좋아해? 당분간 떨어져 있을 거니까 기념될 만한 게 좋지 않을까?
커프롯 같은 거. 커프롯? 그런 건 뭐 어디서 사는 거야? 아, 현빈 추리닝 사라. 그거 최고 유행이잖아. 현빈 추리닝? 그게 뭔데? 이제 좀 제법 사무실 느낌이 나네? 그러게. 좀 잘 돼가지고 계상이 지석이한테 빚진 건 얼른 갚았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